오늘 제가 소개할 곳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입니다. 입구의 녹어수 회화나무 가지에는 장 미셸 오토니엘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녹음이 우거진 회화나무를 올려다 보면 반짝이는 보석이 보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의 고전적인 정면 파사드는 우리나라 최초 법원인 한성재판소 터에 일제가 지은 경성재판소의 모습입니다. 광복 후 대법원으로 사용되다가 2002년부터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건물 입구로 들어가면 바로 안쪽면부터는 현대 건축의 기하학적인 공간이 펼쳐집니다. 근현대사의 탈을 쓴 현대미술관, 정말 이색적인 건물입니다. 입구 바로 안쪽에 흥미로운 보이드 공간과 보이드 공간을 따라 각층에 접속되는 계단 공간이 인상적입니다. 보이드 공간은 가로에 회랑이 되며 세로 격자의 기둥 형태에 의해 내부 공간과 적절하게 분리됩니다. 또한 전면에 탈을 지지하는 구조가 이색적입니다. 저는 장 미셸 오토니엘 전을 보러 갔는데 대기 인원이 많아서 그리드 아일랜드 전시만 보고 나왔습니다. 전시관을 제외하고 제한적인 공간만 촬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근현대사의 탈을 쓴 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이었습니다.